좋아하니까.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개처럼 짖는 밥 먹는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인천입니다. 영종도 아니고요. 혹시 신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 타고 바다 건너 먹으러 갈 만큼 맛있는 식당, 문어만한 낙지가 나오는 식당, 바다 식당 가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배도 타고 작은 섬마을에 바다도 구경하며 누가 봐도 지나칠 수 없는 바다 식당이 있습니다. 아니, 지나치면 후회할 만한 곳이죠. 메뉴입니다. 주저할 것 없이 연포탕 대짜 주문 들어가야 합니다. 반찬은 그냥 특별히 맛있다기보다는 깔끔하고 간도 선삼의 곁들이기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말랭이, 콩나물, 그리고 어른은 못 먹는 애호박 나오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초장에 간장, 와사비까지 아주 좋습니다. 국물도 그냥 봐서는 크게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럼 뭐가 특별해서 여기 가야 하냐고요. 바로 이 말도 안 되게 커다란 낙지입니다. 저도 연포탕 꽤나 먹어봤는데 낙지가 웬만한 문어보다 큰 사이즈인 건 처음 봤습니다. 봄이 제철인데 사장님이 지역에서 잡히는 낙지 중에 제일 큰 녀석들로만 업어온다고 하십니다. 진짜 큰 낙지, 말도 안 되게 맛있습니다. 철이 아닐 때는 중국산을 어쩔 수 없이 쓴다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턱이 쩍하고 벌어질 만큼 놀랍게도 큰 낙지, 왕 큰 만큼 왕 맛있습니다. 아, 낙지 낙지는 낙지고 일단 카스 한잔 하입시다. 시원한 카스에 사장님이 손질해주신 낙지, 신도 방문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난 국산 초특태형 낙지, 시뻘건 초장에 살짝 담갔다가 먹어볼까요? 많이 찍으면 초장 맛만 나니까 살짝 찍어야 합니다. 질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맛있는 낙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먹기 좋게 잘라주셔, 국물도 예쁘게 담아주셔, 입담은 더 좋으셔서 마치 오마카세 코스를 먹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해산물과 채소를 사용하셔서 뭘 먹어도 신선하고 맛이 있습니다. 국물도 보기엔 평범해 보였는데 옆에 계신 형님 말, 너도 술 많이 먹고 그랬나? 시원하게 바로 해장각 나오는 그런 일품 국물입니다. 숟가락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맛 아시죠? 채소도 빠지지 않고 챙겨 먹어야 사장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특허 신청을 해도 될 법한 먹물 비빔밥 레시피입니다. 일단 적당히 익은 낙지의 내장을 머리를 눌러가며 삭둑 썰어줍니다. 내장이 나오면 낙지 대가리를 반으로 갈라줍니다. 그리고 알이 나오는데 알은 좀 더 익혀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알이 나오고 난 후에 내장은 먹으면 탈이 나는 부위라 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낙지를 서걱서걱 잘라서 밥에 올려주십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 걸 아셨는지, 연구원님, 니는 숟가 드릴게요 하고 무자비하게 섞어주십니다. 꽃게내장 이런 거 좋아하시면 그거랑 요새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맞으실 거예요. 꽃게내장 안 좋아하는 분도 이건 좋아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안 좋아하면 사장님한테 숟가락으로 맞을 것 같은 기분이요. 진짜 구수하고 부드럽고 죽이는 맛입니다. 와, 진짜 술은 저녁부터 마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카스 한 병 추가 들어갑니다. 잘 익은 낙지 알인데요. 낙지가 아무리 맛있어도 얘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식감이 마치 호로로랄까.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칼국수 사리까지 먹어야 와, 내가 신도 들어온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볼까요? 주모!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사장님 보고 주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장님, 여기 전라 맛있네. 식사를 하고 나서는 신도의 명물, 어른도 신나게 뛰어볼 수 있는 트램펄린이 있는 카페에서 신명나게 뛰며 호화를 시켜주고요. 해질 무렵에는 섬 뒤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해넘이도 꼭 놓치지 말고 보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또 보입시다.